안녕하세요. 최진호 프로입니다. 안녕하세요. 김병준 프로입니다. 시합 같은 경우는 국내에 합쳐서 25개 정도 보통 하고 있고요. 전지훈련은 1년에 한 번 정도 나가서 저희한테는 한 1년에 25번에서 뭐 30번 사이가 되는 것 같아요. 훈련을 많이 가게 되는데 지금까지 한 10번 정도의 해외로 나갔던 것 같아요. 이게 오버차지가 있기 때문에 항공 가방 같은 경우는 이제 부품이 많이 들어가는 가방을 쓰는데 거기에 대부분의 이제 짐을 싸고 나머지 옷가지들은 기내 반입할 수 있는 가방에 이제 짐을 사서 무게를 좀 줄이는 방법으로 저는 쓰고 있습니다. 골프류가 7벌 정도 가져가고 뭐 평상복으로 4-5벌 가져가고 뭐 세면도구와 이제 골프클럽을 가져가는데요. 또 골프클럽 빼고 나머지는 제가 주로 타이틀리스트 윌 30인치 그 더플에 싸면 딱 맞게 싸집니다. 폼롤러 같은 경우는 근육이 뭉쳤을 때 스트레칭 하는 효과와 또 마사지 하는 효과가 있고요. 또 연습기구는 자기가 뭐 스윙에 문제가 있다면 스윙에 관련된 연습기구, 또 퍼팅에 문제가 있다면 퍼팅에 관련된 연습기구를 같이 가져가면 그 여행지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뭐 선크림이나 화장품도 많이 챙기는데 그것보다는 자외선 노출이 많이 됐을 때 알로에가 좋다고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. 그래서 항상 자기 전에 바르고 훈련 갈 때는 알로에를 챙기는 편이에요. 보스턴 백보다는 백팩을 많이 이용하는데 백팩은 편하고 약간 실용적인 것 같아요. 근데 다만 이제 좀 중요한 자리나 격식 있는 자리에는 이제 백팩보다는 보스턴 백도 이용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. 해외 나갈 때는 백팩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. 백팩은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고 뭐 라운드 후에 옷가지를 챙기기에도 충분한 그 공간이 있어서 백팩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 일반 골퍼들 같은 경우에는 트래블 커버를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용 안 하시면 이제 골프백도 더러워질 뿐만 아니라 이제 골프 체에도 손상이 많이 가는 걸 저도 많이 봤어요. 그래서 꼭 트래블 커버를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시즌 전이나 뭐 클럽을 교체할 때는 골프 여행을 통해서 전지훈련을 가는 것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.